안녕하세요, 찍어보았다의 윤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위빌 S라는 짐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의 상세한 스펙 정보에 대한 리뷰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입문자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사용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용산에 위치한 즐거운 카메라라는 매장에서 구매를 하였고 매장에 있는 다양한 짐벌들을 직접 보고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빌 S의 첫 인상은 다른 짐벌에 비해 굉장히 컴팩트하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실제로 카메라를 올려보니 모터 파워도 굉장히 강하고 안정적이어서 위빌 S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였기도 하였죠. 실제로 비슷한 무게를 올릴 수 있는 짐벌 중에 가장 저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문용 카메라 짐벌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EOS R 바디에 1kg가 넘는 시그마 2470 렌즈를 올려도 아주 잘 구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짐벌이 그렇듯 축을 잘 맞추고 설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건 동일했지만 뭐 원래 짐벌이 예민한 기기니까요. 개인적으로 체감한 단점을 꼽자면 움직임을 조절하는 휠의 감도가 다소 정밀하게 조정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휴대폰 앱을 통해서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뭐 조금 귀찮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전 그래서 미세한 속도 조절은 60프레임으로 촬영한 후에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쓰는 렌즈와 바디 때문이긴 하지만 뒤에 모터와 뷰파인더가 닿게 되는 문제가 한 번씩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뭐 캐논 EOS R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가 조금 길어서 그리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제가 어댑터를 같이 쓰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져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마지막 단점은 DJI 제품은 케이스가 가방인데 위빌은 케이스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이걸 들고 다니려면 또 다른 가방 안에 넣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짐벌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페이로드 무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무거운 렌즈와 바디를 올리면 작동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팔에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안정성도 조금 떨어지고 무게가 늘어나니까 기동성도 좀 떨어져서 촬영 자체가 조금 힘들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짐벌은 무게를 다 맞추기 때문에 줌인 줌아웃을 잘 할 일이 없어서 자주 쓰는 화각의 단렌즈와 같은 조합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짐벌을 챙기고 무게를 맞추고 또 촬영이 끝나면 다시 풀어서 챙기고 또 렌즈를 교환한다면 다시 렌즈를 교환한 후에 축을 맞추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중이라면 요 점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짐벌 사용기를 찍어보았다였습니다.